자, 우리 오늘 4과 한번 수학을 한번 해보자. 4과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얘기거든. 지금 여기 콤마가 보이지? 프로메테우스. 이 사람 몰라. 그래서 콤마 찍고 동격이 콤마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A of B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BA라 그랬죠. 뭐해 뭐? 불의 thief. thief가 뭐야? 도둑. 불을 훔쳐간 사람. 그러니까 이 콤마가 얘가 불을 훔쳐간 사람, 프로메테우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너희들 딕테이션 해온 거에 답을 맞춰보세요. 앞에 요약한 거. 자, 다 했으면 1번 문장부터 가볼게요. 자, in Greek mythology 이거 전명구야. Greek이라는 게 형용사로, 우리 그리스 하면 그리스 나라를 얘기하는 건데, Greek은 그리스의라는 형용사야. 그리스의 미스터로지 신화에서, 그리스의 신화에서 더 타이탄, 몰라도 돼. 그냥 타이탄이란 건 고유 명사야. 어떤 그 부족의 이름인가 보지. 타이탄이 ruled the world야. rule이라는 게 우리 규칙으로 알고 있지만 동사로는 지배하다라는 뜻이야. 그 타이탄족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자, before the gods, 신들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신이 있기 전에 타탄족이 세상을 지배했다라는 거야. 그치? 읽어보고 2번 넘어갈게. 자, 읽어보자. 같이. 시작. In Greek mythology, the Tatans rule the world before the gods. 2번. 동사는 were야. 이다 되다의 비동사의 과거형 were 이었다라는 거야. 주어 가볼게. Prometheus와 and his brother, Epimetheus.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형제 에피메테우스는 월 타티탄, 타이탄, 타이탄. 타이탄 같은데? 음원엔 타이탄으로 나오지. 타이탄이었습니다라는 거야. 자, 근데 너희들 이거 밑에 통문장 시험 보는 거 보면 프로메테우스는 저희 제목에 그래서 통문장 외우는데 에피메테우스는 적어놔도 돼. 선생님 조교쌤한테 얘기할게. 너희들 그 통문장 외우는 종이 있잖아. 여기에다가 에피메테우스 여기 한글 밑에다가 에피메테우스는 스펠링 적어. 거기에다가는 적어도 돼. 에피메테우스만 적어놔봐. 에피메테우스. 이거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와 그의 브라더인 에피메테우스가 타이탄이었대요. 아까 타이탄은 뭐라 그랬어? 신들 이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애들이잖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게 지금 3번의 문장이 긴데 동사 한번 찾아볼까? 3번? new 그렇지. new의 동사 표시해봐. 프로메테우스는 알고 있었어.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해봐. 여기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 거야. 다음 대디아의 문장을 알고 있었거든. 뭐를 알고 있었냐면 타이탄이야. would not win. 우드는 뭐뭐일 것이다. would not win 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야. 자, 프로메테우스는 알고 있었어. 뭐를 알고 있었냐면 타이탄족이요. 이길 수 없을 거야. So, 그래서 he did not participate. 그는요, 참가하지 않았대요. 이기지 못할 거니까 참가하지 않았어. In the war, 전쟁에. Between A and B라는 거는 A와 B 사이에라는 거거든. A와 B 사이에 전쟁을 참가 안할 거래. A가 them. them이라는 거는 그들. 타이탄을 얘기하는 거겠지. 타이탄과 그리스 gods. 그리스 신들 사이에 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대. 프로메테우스가 이미 안 거야. 아, 우리는 어차피 이기지 못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기지 못할 거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읽어보자. 프로메테우스 new. 시작. Prometheus knew the Titans would not win, so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war between them and the Greek gods. 그다음 4번. 전쟁이 끝났어. After the war, 전쟁 후에 제우스 gave a task. 제우스가요, 주었습니다. task. 일을 준 거야. to both Titans. 그두 명의 both라는 거는 둘 다라는 거죠. 두 개의 타이탄에게 임무를 주었대요. 제우스가 우리 신 중에 신이잖아. 그치? 그럼 5번 문장 가보자. 5번 동사. Were instructed. Duct. 그렇지.
were 다음에 instructed. instruct는 지시하다야. 근데 were instructed는 비동사 플러스 pp지. 비동사 플러스 pp는 수동태야. 주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라고. 그럼 지시하다가 아니라 뭐로 가야 돼? 지시받았다 라는 거야. 그들은 지시받았어요. 뭐를 지시받았냐면 to create a man and animal.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from clay 뭐로? 점토로. And 그리고 자 얘가 첫 번째 목적어고요. 얘는 to give가 두 번째 목적어야. And를 기점으로 지금 초보정사가 목적어로 나오는데 지시를 받은 거야. 첫 번째는 클레이를 가지고 인간과 동물을 만들어라. And 그리고 to give them a qualities. 자 그리고 그들에게 qualities 자질을 부여해라. 그들에게 quality를 주어라. 그 점토로 만들었으니까 뭐가 아닌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걔네들한테 퀄리티를 줘. 얘네들은 신들의 내용이니까 약간 비현실적이지만 그렇게 알아둬봐. 그러니까 여기 댐이라는 건 앞에 만든 사람과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에게 퀄리티를 주라고 지금 지시를 받은 거예요. However, 하지만 no qualities were left here. were left의 동사 표시 한번 해볼래? 얘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야. leave left인데 leave의 뜻은 두 가지가 있어. 떠나다 남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남기다로 가야 돼. 근데 퀄리티 어떠한 퀄리티도 남겨지지 않았어. for man 인간에게는 어떠한 퀄리티도 남겨지지 않았어. so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stole 훔쳤어요. wisdom and reason 지혜와 reason 이유가 아니라 이성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어떠한 자질도 남아있지 않는 거야 인간에게는. 그래서 안 되겠다. 프로메테우스가 지혜와 리즌을 훔친 거야. 누구로부터? 아테네라는 여신으로부터. 가시라는 거는 신이지만 가니스라고 하는 건 여신이죠. 아테네라는 신으로부터 지혜와 이성을 훔쳤대요. 자 5번 6번 이거 연결해서 읽자. 시작. They were instructed to create men and animals from clay and to give them qualities. However, no qualities were left for men, so Prometheus stole wisdom and reason from the goddess Athena. 7번 동사 어디 있을까? 두 개가 있어요. 토크는 두 번째 동사예요. 첫 번째는 angered. 화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이것이 제우스를 화나게 한 거야. 아니 훔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이 제우스를 화나게 했고 그래서 그는 초크가 두 번째 동사 가져갔어. fire 불을 from the man 인간으로부터. 이제는 그 맨을 인간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그치. 남자가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 지금 신들의 얘기니까. 자, 프로메테우스는 went, 갔대요. 어디로? Mount Olympus. 올림푸스의 산으로 갔어요. Stole fire. 그리고 뭐였어? 두 번째 동사. Stole fire. 불을 훔쳐서 and return. 세 번째 동사. 돌려줬어. 그것을 to man, 인간에. 됐죠? 그 다음 9번 In anger. anger라는 거는 분노라는 거야. 분노 안에서 제우스는 chained 얘가 동사야. 묶었다 라는 거야. 프로메테우스를 묶었어. to a rock 바위에. 너무 화가 나서 바위에 묶어버린 거야. in a Caucasus mountain 코카서스 산에 묶었습니다. in eagle came nearly and ate his liver. 그러니까 묶었으니까 한 마리의 독수리가요. came 왔어요. daily. daily라는 거는 매일매일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요 ate 두 번째 동사 먹었어. 그의 liver 간을. 우리 신체 장기 중에 있는 간 있잖아. 간을 먹었대. 근데 콤마 위치고 나왔다. 우리 월요일 했던 거 기억나? 콤마 위치.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콤마가 있어. 이거 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에 계속적인 용법 기억나?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수식하지 말고 이어서 쭉 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and is야. 콤마 위치는 and. 그리고 그것이 would later regrow.
Later, 나중에 다시 자라게 됐다라는 거야. 지금 여기 보면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야. 왜냐면 뒤에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한 마리의 독수리가 매일매일 와서 그의 간을 먹었어. 아까 프로메테우스 묶었잖아. 그 묶였으니까 못 움직이냐. 그의 간을 먹었는데 나중에 그게 다시 자라났대. Years later, 몇년 후에, 몇년 후에,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영웅이 killed the eagle. 그 독수리를 죽이고요. And freed의 두 번째 동사 표시할게요. free가 동사로 자유롭게 하다는데 freed라는 자유롭게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프로메테우스가 누구야? 컴마 찍고 또 동격의 컴마로 프로메테우스가 뭔지를 설명해준 거죠. The friend of mankind. mankind라고 하는 거는 인류라는 뜻이거든. 인류. 인류의 친구인 프로메테우스를 풀어줬습니다. 야, 어렵지, 내용이. 선생님은 그리스 로마시대는 안 읽어서 잘 몰라. 니네 읽었어? 근데 이런 내용을 조금 알겠어요. 조금만, 나는 모르겠어. TV에서 봐가지고. 진짜? 혜원이는? 만화책으로 봤어? 그래?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간을 먹고 다시 자라고 풀어주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한번 해봅시다. 야 근데 니네 아무튼 자자자자 해봐. 덮어봐. 복습 한번 해보자. 그리스 신화에서 인 In Greek mythology 다시 보라고 In Greek mythology 아니야 The Titan ruled The world, rule the world. 전에, 먼저, before the gods. His brother Epimetheus was a titan. Prometheus knew. 그다음 대시 생략이 돼 있어. 그럼 문장이 오면 돼. 타이탄 would not win. 뭐라고? Would not win. 그래서 so he did not participate. Participate가 참여하다야. 뭐뭐 자 전쟁에서 in the war. 근데 뭐와 뭐 사이의 전쟁? 전쟁? Between them and the Greek gods. 다시 한번 읽고 지울게. 저기 가릴 거야. 외워봐. 시작. Prometheus knew the Titan would not win, so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war between them and the Greek gods. 한번 해봐. Knew the Titan would not win, so he did not participate in the war between them and Greek gods. After the war, gave a task. task 우리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잖아. 태스크 일이야. 누구누구에게? To both titans. instruct의 수동태. 네. were instructed to create animal. 근데 애니멀은 뒤에 나와. 아까 뭐라 그랬어? Men and animals from clay. 뭐뭐라 from clay. And 그리고 또 뭐하라고 주시받았어? To give them quality. 다시 한번 읽고 가를 거야. 시작. They were instructed to create men and animals from clay and to give them qualities. 해봐. Instructed to create men and animals. Okay. And to 줘라. Give them qualities. However, no qualities were left for man, so Prometheus stole wisdom and reason from the goddess Athena. 하나만 더 봐시죠. However, no qualities were left for man. So Prometheus stole wisdom and reason from the goddess Athena. This. Angered Zeus. So he 가지고 간 거야. Take away가 가지고 가다야. So he took fire away. 다시 한번 하고. He took
fire away from man. 다시 한번 봐. This angered Zeus, so he took fire away from man. Went to Mount Olympus. 뭐라고? To Mount Olympus. 훔쳤어. Stole fire. 그리고 돌려줬어. And returned it to man. 다시 해봐. To Mount Olympus. Stole fire. 그리고 돌려줬어. 분노 안에서. 전명거 분노 안에서. In anger. In anger. Chain이 chain. 어, tie도 묶다는 뜻이지만 사슬로 묶다가 동사가 chained야. Zeus chained Prometheus to a log. In the Caucasus Mountain. 야, 코카서스도 지금 봐봐. 안 적혀 있지? 어, 코카서스도 적어. 코카서스 지금 요거 적어봐. 너네 외울 통문장 중에 코카서스 이거 염, 저기 쓰세요. 그다음. An eagle 왔어요. Come의 과거야. Came 매일매일 daily. 그리고 먹었어 그의 간을. And ate 과거형이니까 ate he delivered comma which she would later regrow years 다시 하시 years later hero Heracles 죽였어 killed the eagle and freed Prometheus 누구? the friend of mankind 10개 좀 볼게 맞지? 10개 시험 보시고요. 우리 문제 풀어보세요. 풀어놓은 거 숙제였나? 자, 우리 주제 찾아볼까? 우리 앞에 내용의 주제는 몇 번? 프로메테스와 그의 기프트라고 하는 거는 뭐야? 선물, 인간에게 주는 선물. 그 다음, 이거 뭐야? 트로? C번이야. 지시받은 거야. 뭐 하라고? 점토로 동물을 만들라고. 그 다음, 트로는 뭐예요? 그는 그릭가츠에게 훔쳤어. 인 오더트에 동그라미 쳐봐. In order to는 뭐뭐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야. Help them, help men. 인간을 돕기 위해서 그는 그 그리스의 신으로부터 훔쳤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true고. 그 다음 true를 할 수 있는 내용은 C번이야. Prometheus는 끊임없는, constant에다가 적어봐. constant는 형용사로 끊임없는 이란 뜻이야. 끊임없는 desire. desire라는 건 요구, 욕구라는 거야. to assist human.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끊임없는 요구를 가졌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뒤로 넘겨서 우리 미니 테스트 한번 가보자. 붙여준 거 파란색 종이 가봐. 파란색 종이. 자, while 한번 세붙여볼까요?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 반면인데 여기서는 동안에 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찾아야지. 동사 어디 있어요? 컨티뉴. 컨티뉴는 뜻이 뭘까요? 이어는 거 계속하다 라는 뜻이야. 주어는? much of the world 하면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계속합니다. 뭐 하는 걸? To waste energy and money. 얘가 지금 초보 정사의 목적으로 온 거야. To waste energy and money라 그러면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것을 계속한다. 다시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계속합니다. 에너지와 돈을 낭비. 근데 이거는 뭐뭐 동안으로 봐봐. 그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하는 동안에 낭비하는 동안에
그 다음 이제 또 문장이 나와. Australia had been hard at work passing the rule. 자,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죠. 호주는 had been hard. 열심히였습니다. 현재 완료를 쓴 거는 지금도 열심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열심히였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쓴 거야. 어디에? At work. 일에. 일에 열심히인데 무슨 일이야? Passing a law야. Passing a law. Law는 법이야. 법을 통과시키려고 일에 열심히였대요. 자, 어떤 법인지를 지금 대수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어떤 일에 열심히 했냐? That should greatly reduce energy usage. Should greatly reduce가 동사고 energy usage가 목적어예요. 자, 봐봐. 이거 that 무슨 격 관계대명사야? 대 이거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 뒤에 봐봐. 뒤에 보면 주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앞에 있는 이 law를 설명하는 거야. 법인데 무슨 법이야? Should reduce. Reduce가 뭐야? 감소시키다야. 그러면 should reduce 하면 감소시켜야만 하는 법. Greatly 하는 건 엄청나게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켜야 하는 법안을 패스하는 일에 열심히였대요. 자, 다시 선생님이 지금 연두 색깔 쓴 거 봐봐.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와 돈을 낭비를 계속하는 동안에 호주는 에너지의 사용량을 엄청나게 줄여야 하는 법에 통과시키는 일에 열심히였대요. 됐나요? 그 다음 2번. 자, within 3 years. within이라는 거는 뭐뭐 이내라는 거야. 3 years는 뭘까? 3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오스트레일리아는 will ban. 자, ban이라는 단어의 중요한 동사입니다. ban. 금지시키다 라는 거야. 그럼 will ban 하면 금지시킬 것입니다. the sale. 판매. 그리고 사용을. 뭐의 사용? Of incandescent light bulb. Incandescent light bulb은 옆에 보시면 뜻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열등? 맞아. 백열등. 백열등 전구. 근데 컴마 찍고 이 백열등 전구가 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Historical energy eater. 역사적인 에너지를 먹어치우는 백열등 전구의 사용과 판매를 금지시킬 거래요. 그 다음 Hopefully 바라건대 희망하건대 이런 작은 스텝 스텝이 지금 주어야 스텝이라는 거는 단계라는 거예요. 단계 Will trigger 자 by Australia라는 거 자 이거 오스트레일리아에 의한 호주에 의한 이런 작은 단계가 trigger trigger가 동사로 촉발시키다 라는 거야. 촉발하다. 근데 will trigger라면 촉발시킬 것입니다. worldwide movement를. 뭐야?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그리고 그것이 will be helpful. 도움이 될 것입니다. will banning. 자, 뭐 하는데? 금지하는데. A of B에. 백열등에. sale. 판매를 금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야. 우리 백열등이라고 하는 거지 옛날부터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솔직히 에너지나 돈을 쓰기 바빠 죽겠는데 호주는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열심히 했대. 그래가지고 3년 이내에 얘네들은 백열등을 아예 판매랑 아예 이런 걸 금지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촉발돼서 전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촉발돼가지고 그게 백열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야. 우리 요즘은 백열등을 안 쓰고 뭐 쓰지? 내 말 들어보지 않았나? LED등. LED등. 그 우리 그 저기 백열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에디슨이 전구 만들 때 이렇게 필라멘트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백열등이고 지금 여기 있는 게 형광등인데 형광등에서도 오래 가는 거 에너지 적게 먹고 오래 가는 거 LED 맞아? 아닌데 맞아요
아무튼 그걸로 지금 다 바꿔가는 추세 있잖아. 그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en 그러면 지금의 해로운 gas emission,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emission이라는 거는 방출이라는 거, 배출. Harmful gas emission이라는 거는 해로운 가스의 배출이 will be decreased야. 자, decrease는 뜻이 뭘까요? Increase는 증가하다야. Decrease는 감소하다야. Be decreased 하면 감소되다야. Will이랑 합쳐지면 감소될 거야. 지구의 해로운 가스 배출이 감소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문제 풀어온 거 앞에 봐봐. 자, Why is Australia trying hard to pass the rule? 왜 호주가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왜 이렇게 열심히니? A번. To be famous in the world? 세상 유명해지려고? To sell more product? 판매 더 하려고? To reduce energy uses for the earth? 하면 이거죠. 찾자마자 그다 2번. What did the speaker say about incandescent light bulb? 이 형광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역사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잡아먹는 애라고 얘기했죠. 자, What can be reduced? 자, 여기서 뜯어봐봐. 무엇이 감소되니? When the sales of 이것이 금지될 때 뭐가 지금 발생, 뭐가 감소가 된다라고 그랬어? 해로운 가스 에미션이. 그거 듣고 쓰는 게 오, 잘했어. 됐습니다. 리딩 책 펴시고요. 리딩 단어 좀 보고 잠깐 쉴게요. 리딩 책 펴봐. 자, 오늘 유닛 확인해봐. 오늘 유닛 몇 과야? 유닛 4. 4과. 그거 반 접으세요. 이제 외우고 시험 볼게요. 반 접어봐. 해볼게. 단어 시험 볼게요.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 시작. 써보세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웁니다. 준비 시작. 옆에 써보세요. 이제 뒤로 넘겨서 1번부터 20번까지 옆에 시험지 안 보이게 접으시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외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집중해서 시작. 시험 보세요. 시험 보고 이따가 빨간 펜으로 찍자마자. 오, 선생님 오늘은? 자, 시험 보세요.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시험 보고 채점하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를게. 자, 리딩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위치나 대세 쓰는데 여기 봐봐. 괄호 쳐져 있지?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기억나? 월요일날에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서 이렇게 괄호를 친 거야.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겠지. 그거 보시면 돼요. 그 다음 assist, a, in, ing 이건 뜻만 보시면 되는데 밑에 뜻 한번 봐볼래? 뭐래? 뜻 동그라미 쳐봐. 뭐래? 뭐라고? A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라는 거야. 이거 뜻 잘 알아주시고요. 첫 번째 문단부터 넘겨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In Greek mythology 뜻은 뭐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Before the Olympian God. 이것도 전명이야. 이렇게 지금 문장이 겁나 길는데 앞에 문장 아직 시작도 안 됐어. before는 뭐 내가 뭐뭐 전해라 그랬지. 뭐 전해? 올림피아의 신 전해. such as라는 거는 뭐뭐와 같은 이라고 하는 like랑 똑같이 이 신들인데 뭐와 같은 신들? 제우스나 헤라나 아폴로가 잠깐만 잘못됐어. before를 세모 쳐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로쳐보자. 이 before이 접속사를 쓰였어. 그래서 콤마가 있잖아. 얘를 부사절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가 들어간 주어동사의 문장. 그 다음 콤마 찍고 주어동사인 걸 우리를 주절이라 그랬는데 부사절의 주어동사를 한번 가볼게. 올림피안 가츠가 올림피아의 신이란 뜻이야. 올림피아의 신, 올림피아의 신들, 모아 같은 제우스나 헤라나 아폴로와 같은 올림피아의 신들이 became powerful. 힘이 세졌다 라는 거야. 근데 여기 before까지 합쳐지니까 힘이 세지기 전에 타이탄들이 rule the world. 얘가 지금 주절이죠. 타이탄들이 지배했습니다 세상을. 그 다음 was가 동사고 one of the titans가 주어지. one 한 명이야. of는 뭐뭐 중에서 라는 거야. 타이탄들 중에 한 명은 타이탄들 중에 한 명은 프로메테우스입니다. his name meant foretold as he could see future event라 그랬어. 자 여기 봐봐. as에 세모치면 이번에는 부사절이 뒤에 있어. 접속사가 있는 문장을 부사절이라 그랬잖아. 그럼 부사절을 먼저 해석을 해볼까? He could see future event. 그가 could see, 볼 수 있어요. future event를. 그게 무슨 말이야?
미래의 사건들을 볼 수 있어. 자, 그럼 as를 보자. as라는 접속사는 뜻이 굉장히 많아.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함에 따라서 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His name meant for daughter래요. 그의 이름은 for daughter. 무슨 말일까? 예견. 그의 이름은 예견을 의미한대. 그럼 봐봐. 그가 미래의 사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예견을 의미한다가 맞겠죠? 그래서 여기에 as의 뜻은 접속사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시. 그의 이름은 예견을 의미한다. 그가 미래의 사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다음, after some time. 얼마의 시간 후에 전쟁이 왔습니다. Between A and B. 타이탄과 올림피안 사이에 전쟁이 왔대요. Prometheus had seen a future and knew that the Titan would lose it. 자, end에 세모 치고 앞에 문장. Prometheus는 had seen the future. 무슨 말일까? 미래를 봤어. 그리고 알았어. 뭐를 안 거야? 지금 대시 접속사로 문장, 뒤에 문장을 안 거야. 타이탄이 would lose. 질 거라는 것을 알았대요. 근데 나 여기서 하나만 봐봐. 자, 여기 had seen 한번 가볼래? had seen과 knew. 자, 이 시제가 두 개가 있는데 had seen과 knew. had pp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여기 봐봐. 자, 이게 시제가 있어. 얘가 현재야. 그리고 얘가 과거야. 그리고 여기가 미래야. 그랬을 때 어떤 과거의 두 가지 시점이 두 개가 다른 시점,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났냐 아니야. 이 과거에도 시점이 존재해. 이랬을 때 과거의 시점이 두 개가 존재했을 때 더 이전의 과거에 일어난 거를 우리는 had 플러스 pp를 써요. 얘는 일반 과거를 쓰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를 쓴 거를 had 플러스 pp, 얘를 과거 완료라 그래. 대과거라고도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졸라 과거. 과거시 두 개가 있으면 가장 이전에 일어난 걸 과거,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프로메테우스가 미래를 봤어. 알았어. 타이탄이 질 거라는 거를. 그럼 여기서 안 거보다 얘가 미래를 본 게 더 먼저 일어난 거지. 이걸 봤기 때문에 얘가 안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과거 완료를 쓴 거야. 왜? 안 시제보다 더 이전의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had 플러스 pp고 얘는 일반 과거라고 적어봐. 일반 과거. 그래서 일반 과거의 시점과 과거 완료의 미래가 차이점을 알아야 돼. 미래에 대해서 프로메테우스가 먼저 봤기 때문에 얘가 타이탄이 질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됐지? 이거 과거 완료랑 과거 알아주세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 그와 그의 형제인 그와 그의 형제인 에피메테우스는 refuse, 거절했습니다. to fight, 싸우는 것을, 타이탄과 싸우는 것을. 아니, 미래를 예견을 하는데 딱 봐도 저 그거 안 가겠다는 거 거절을 한 거예요. refuse, 거절하다예요. in the end, 뭐죠? in the end, 결국, 이런 뜻이야. 결국 올림피안 사람들이 won the war.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 다음 요거 콤마 봐볼게요. 제우스. 콤마를 찍고 동격의 콤마야. 제우스 누구야? The king of the gods.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신들의 왕인 제우스가 was pleased, 기뻤대요 with the outcome. outcome이 뭐죠? 결과야. 그 결과에 너무 기뻤고요. and, 자, gave의 두 번째 동사 표시하세요. was pleased, 얘는 첫 번째 동사, 그리고 준 거야. 자, 얘 4형식이에요. and 뒤에는 4형식이야. 선생님,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 그랬지. 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에게,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 뭐를 준 거야? important task. 얘가 do예요. 그래서 얘가 을이라는 거죠. 중요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숙제한 거 봐봐. 동사 한번 찾아볼래? 선생님 필기한 거 똑같이 동사 표시해봐. 동사 어딨어? Receive. Received는 봐봐. Prometheus가 받았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was가 동사야. 그러면 뭐냐면 여기 봐봐.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 만약에 the book I read. 내가 읽은 책. The food I want. 내가 원하는 음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야 돼. 주어는 task야. task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임무라 그랬죠. 임무인데 무슨 임무야? Prometheus received라고 하니까 Prometheus가 받은 임무는 뭐였습니다? To assist.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brother를. In ing가 뭐뭐 하는데? 라는 거지.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돕는 거야? Creating animals and man from clay라고 그랬어. 그러면?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는 것이었어. 뭐? 점토로 동물들과 인간을 만드는 것을 돕는 것이었대요. 이번에 동사 찾아볼까요? 어... brought죠. 근데 after가 나와있네. 여기서 콤마 잘라야지. 얘가 부사절이야. brought가 동사야. brought는 뭐야 과거형이야? 아니야. 그럼 bought잖아. 이거 r 있잖아. 브링의 왕이지. 가져오다죠. 아테나가 가지고 왔어. 뭐를? 뭐를 가지고 왔어? 동물과 사람들에게. To life. 삶. 생명. 생명을 가지고 왔대. 아, 생명을 가져왔다는 건 생명을 준 거야. 근데 after가 붙으니까 준 후에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named them.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gave의 두 번째 동사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를 준 거야? various colors. 다양한 차지를 주었습니다. 채점하고 선생님 이거 똑같이 써야 돼. 그 다음 하지만 에피메테우스는 사용했어요. 모든 컬러리를. So 그래서 man was left. man이라면 인간이라고 해석하라 했어요. 인간은 남겼습니다. with nothing. 아무것도. 그럼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대요. 4번에 동사 어디 있을까요? 두 개 있어. 또 하나. 그렇지. 그럼 해석을 해봐. 프로메테우스는 아테네 여신에게 갔어. 그리고 훔쳤어. 뭐와 뭐를? 인간에게 준 지혜와 이성을. 어, 여기 뭐. 여기만 먼저 하면 지혜와 이성을. 근데 여기 위치 봐보자. 이렇게 위치 앞에 콤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그럼 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처럼 앞에 있는 명사에 수식을 하는 거야. 자, 어떤 지혜와 이성? 그가 인간에게 준. 그가 인간에게 준 이성과 지혜를 훔쳤습니다. 라고 그래서 관계대명사라서 앞에 있는 이성과 지혜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로 봐야 돼요. He also tricked Zeus. Trick이라는 거는 속이다야. 그는 또한 제우스를 속였어. 뭐로? 뭐로 속인 거야? Accept bones and fat. 뼈와 지방을 받아들이도록. As a 뭐뭐로써. As a sacrifice. Sacrifice는 제물, 희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물로서 뼈와 지방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자, 소뎃의 세모축을 발표 칠게요. 쏟았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하기 위해서 라는 거야. 자, 뭐 하기 위해서? 그가 could have 가질 수 있게 meat 고기를 from animal 동물들로부터 고기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뼈와 지방을 받아들이게 했대요. 제우스를 속여서. 쏟았 못 먹기 위해서. 지금 필기 다 해보세요. 채점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아직 안 끝났어, 세 번째 문단. 자, 제우스가 punished man. punish가 뭐예요? man. 인간을 처벌했습니다. 훔쳤잖아. by 플러스 ing 동그라미 쳐볼까? by 플러스 ing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뭐 함으로써. 자, 뭘 함으로써 벌을 줬니? take away가 뭐라 그랬어? 빼앗는 거잖아. 뭐를 빼앗음으로써? by taking away fire. 불을 빼앗음으로써 그 남자를 처벌했습니다. 그 다음 want 동사. Prometheus는 원했습니다. to give fire back to man. 뭐 하는 걸 원했어? 인간에게 불을 다시 되돌려주는 걸 원했어. So, 세모치께 so는 뜻이 뭐죠? 그래서 he stole it. 그것을 훔쳤어. From Mount Olympus. 어디로부터? And brought it. 그리고 그것을 인간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Zeus was furious. Furious가 뭐예요? 경로했어요. 아주 화가 났어요. So, 그래서 he changed the titan. 타이탄은 아까 체인이 아까 동사로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사슬로 묶다 라 그랬죠. 그는 타이탄을 사슬로 묶었어. To a rock. 어디에? 돌에. 돌에. 어디에? 카카서스 산에. 카카서스 산에 있는 바위에 타이탄을 묶었습니다. 사슬로 묶었습니다. Each day는 뭘까요? Each day. 매일매일. 독수리가요. Would come and eat the titan's liver. 와서 우리 would라고는 뭐뭐 하곤 했다 라는 뜻이야. 뭐뭐 하곤 했다. 그럼 해석을 해볼까? Each day an eagle would come and eat the titan's liver. 뭐 하곤 했대요? 타이탄의 간을 와서 먹곤 했습니다. Each night. 그럼 뭐겠어? 아까 each day가 매일, 매일 밤. 그렇지. 매일 밤 간이 어떻게 했어? Would regrow. 다시 자랐다라고 하면 안 되지. Would랑 똑같아, 이미. 자라곤? 자라곤 했다. 그리고 eagle은요? Would return. 또 뭐 하곤 했대요? Would return. 돌아오곤 했다. The following day. 언제? 따라오는 날. 다음 날. 다음 날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Many years later 이라 그러면? 수년 뒤. 그렇지, 수년 후에. 헤라클레스 영웅은 killed an eagle. Killed the eagle. 그 eagle을 죽였고요. And, 그리고 release Prometheus를 풀어줬어요. Combine, comma는 뭐야?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야. comma ing는 뭐뭐 하면서야. freeing 이라 그러면 뭘까? 자유롭게 하면서. 인류의 챔피언이 뭘까요? 승리자. 인류의 승리자인, 인류의 승리자인, 인류의 승리. 인류의 승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됐나요? 옆에 이거 해석 복습 숙제 1과 3과 해오시면 돼요. 1과 3과. 저번에 했어 안 했어? 지금 없어요. 아니 아니 1, 저번 거. 저번 거. 잘했어. 그럼 여기 거 오늘 숙제는 요거 1과 3과 해오는 거야. 뒤에 두 쪽 한번 풀어봐 연필로. 뒤에 두 쪽. 지금 조윤이들 뒤에 두 쪽 풀고 다시 재생 버튼 누르세요. 뒤에 두 쪽 풀어. 자, 제차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몇 번일까? C번이에요. 타이탄에 대한 설명인데, 타이탄이 누구야? Created man. 인간을 창조한. 그리고 그 사람을, 인간을 돕기 위해서 산 타이탄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2번. Prometheus가 인간에게 준 선물로 아닌 것은? Forethought는 아니죠. 폴토트는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였지 인간에게 준 걸로는 아니죠. 이걸 훔쳐다가 줬죠 우리한테. 그 다음 사실인 거는요 D번이야.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줬지. 그를 바위에 묶음으로써. 그 다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B번이에요. 프로메테우스는 더 도움을 주었다 인류에게. 그 다음
봐봐. 오래된 라디오인데 어떤 오래된 라디오야? 내가 산 오래된 라디오. 선생님이 아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를 바로 뭐뭐 하는 뭐 이렇게 가라고 한 것처럼 내가 산 라디오 이렇게. 그럼 B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티네이저들이 좋아하는 물건, 10대들이 좋아하는 물건. 그다음 네가 필요한 것, things you have. 너가 가진 것, 너가 필요한 것은 things you need. 그래서 things you have, 너가 가진 것, things you need, 네가 필요한 것. 프로메테우스는 이거 은느니가 아니라 주었다. 인간에게 올림푸스 산의 불을 이라는 거야. 그러면 프로메테우스 gave a man fire 어디로부터? From Mount 올림푸스. 채점 하세요. 네. 그 다음 프로메테우스는요, 불을 주려고 했다. Be going to라고 하는 거는 will과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is, was going to give까지 동사로 가는 거야. 주려고 했다. 불이야. 근데 어떤 불이야? 그가 올림푸스 산에서 훔친. 그가 훔친 불이라 그러면 fire 뒤에 관계된 명사 which he stole 얘가 지금 들어간 거지 여기. 근데 which나 that은 생략 가능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목적격 관계된 명사니까 목적격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Prometheus was going to give a man fire 어떤 fire which he stole. 그냥 fire 한 다음에 he stole만 써도 맞아요. From Mount Olympus. 자, 우리 숙제 적어봅시다. 9월 13일 첫 번째 지금 선생님이랑 한거 사과 리딩 복습해서 그다음 두 번째 통문장 몇개 보라고요? 10개. 그 다음 단어 외워보세요. 그 다음 5과 리스닝 했어? 5과 했어? 그럼 이거밖에 없나? 숙제 이거밖에 없어? 통문장이랑 외워와.